안녕하세요. 허북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이수학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버티긴 버텼습니다. 장 중에 살짝 이탈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막판에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버티면서 마감이 됐어요. 여기 라인 근처는요, 아무래도 조금 기다려, 뭐 버텨줘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예, 여기를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 좀 아슬아슬하게 버텼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를 마음 놓기도 조금 뭐 하고, 일단 떨어졌던 구간 반등 나오고 눌림을 받았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얘가 추세가 죽지 않아요. 일단은요, 여기에서 좀 지켜주고, 물론 시장이 밀려갖고 얘가 잠시 이렇게 이탈을 할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회복을 해주면 요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요. 일단은 버텨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내일 양봉 이렇게 나온다. 그래갖고 5일선을 조금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추세가 돌려 나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추세가 돌렸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에는 결국은 25,000원 라인까지 터치하거나 여기 라인을 돌파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나와야 됩니다, 주가가. 그래서 여기서 양봉이 뭐 어떻게 나오던 간에 주가는 이런 식으로 마감이 돼야지 우리는 여기에서 뭐가 나왔다?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흐름이 나오는지 좀 지켜볼 겁니다. 물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좀 비중을 좀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 이런 데서 좀 매수하셨던 분들은 좀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얘 손실 폭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면은 비중 조절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좀 정리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더라도 반등 나올 때 여기를 돌파하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일단은 무너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결국 주가가 25,000원 정도를 터치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요 라인을 지켜줄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돌려져 나가는 모습이 연출될 거예요. 우리가 고점과 저점을 딱 이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의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27,500원이죠. 여기 라인 근처. 그리고 중간집 값은 3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물론 그 기술적 리바운딩이라는 것이 여기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가장 베스트의 모습이긴 하죠. 얘는 뭐예요? 베스트가 아니에요. 왜? 얘가 쫄쫄쫄 이렇게 흘러내려갔거든요. 떨어질 때 그냥 뚝뚝뚝 떨어져서 리바운딩도 빵빵빵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인데, 얘는 일단 조정이라는 부분이 가격과 기간 조정이 동시에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가격 조정을 먼저 받은 거죠. 기간 조정은 며칠 안 되거든요. 한 5일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지금 거의 두달 가까이를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가격과 기간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세를 한번 돌려 나가려고 했다가 실패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시도거든요. 두 번째 시도에서도 실패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15,000원, 17,500원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여기서 또 이렇게 해갖고 추세 전환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대응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을 좀 드렸듯이 뭐 내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요 언저리 근처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기다려 볼 수도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랑 일주일에 4개에서 5 종목 같이 매매하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오늘 목요일이에요. 그쵸? 예, 목요일도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로 정해야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는 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하시게 될 거고, 다음 주에 미친 듯이 한번 매매를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시작을 했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이 결과물들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휴가를 다녀오세요. 제가 이번 여름 휴가는 저희 허버경제TV가 다녀올 수 있도록 휴가비 두둑히 챙겨드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수익으로 휴가 다녀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오신 다음에 또 매매를 또 열심히 하면 되겠죠? 예, 오늘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